골목길 좋게 하고 네. 그런 거 좋죠. 뭐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중암동을 좀 멋있게. 아, 중암동 잘되기 바라고 모든 사람들 건강하고 잘되고 다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일 앞장서 해주시고 또 누구에게나 행복한 일을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중암동의 여러 살림을 뭐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한 31년 살았거든요. 여기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하고 교통도 좋고 살기 좋은 동네. 전 여기 토박이라서 그냥 고향이죠. 저한테 고향. 그냥 좋아요. 살기 좋은 게 있잖아요. 살기 좋고 저게 경치도 좋지만 교통도 좋고. 주민이 참여하는 중암동 자치회는 저희 중암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 중암동 주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에 반영돼서 중암동이 더욱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발전할 수 있는 저희 중암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을 너무 많이 잘해주셔서 아주 성공리에 주민자치 총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중암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회 그 중암동 주민총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우리 주민총회는 주민이 함께 중암동을 위해서 중암동을 더 발전하게 그리고 또 중암동에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단체입니다. 함께 이러한 그 행보에 제 발걸음이 더해진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행복한 중암동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중암동 주민총회는 뭐 다른 여타 어떤 잡음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여러 관계자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암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기가 있는 행사를 자주 있었으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북구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종암동 4만 3천 인구에 있던 올해가 4회차인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년에 하는 사업은 좀 우리 그 시에서나 군에서나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의 시범 지역으로서 모범이 되는 것 같고 제 항상 우수 주민자치회로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아주 훌륭한 중암동입니다. 열심히 참여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여 중암동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암동 주민자치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1단계 시범사업 2단계를 거쳐서 주민총회 2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3회 주민총회를 맞이했는데 2021년도에는 자치회 간 위수탁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무국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5개 동인데 우리 중암동이 아주 우수한 동적으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2021년에는 주민자치 사무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간 전국에서 제일 선진하는 또 서울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이런 중암동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과 또 주민들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주인은 우리다. 우리 중암동 전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적인 이런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항상 든든하고 믿습니다. 중암동 화이팅입니다. 중암동 제3회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주민자치는 중암동의 미래입니다. 중암동 자치는 너무 많은 사업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너무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총회는 마무리하는 행사인데요. 전 주민이 합심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종암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